다음 소식입니다. 이 경기도 오산시에서 미래교육국제포럼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국 교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조 연설을 통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래 기술 교육을 소개했습니다. 개인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핀란드의 새로운 학교 모델도 선보였습니다. Because failing well is an essential part of the creative design cycle. To iterate, test, evaluate, reflect, and improve. 생존 수영과 1인 1학기 등 오산시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좋은 토론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고요. 이거는 절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많이 경험을 해봐야만. 교육도시를 표방해온 오산시는 관공서와 기업 등 43곳을 초등학교 체험학습회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100여 개의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멘토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고 배우고 익히고 또 때로는 강사가 되고 피교육자가 되어서 끝없이 배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오산시는 국제교육 포럼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